하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갑니다. 네. 네, 네. 예. 오늘 뭐, 예, 방송 연예 대상 MC로서, 예, 네. 남다른 또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 연기 대상 관전 포인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상이 아무래도 뭐 궁금하겠죠. 예, 대상 후보들이 워낙 쟁쟁하신 분들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남자분 세 분, 여자분 세 분인데 어떤 분이 받을지 저희도 가늠이 안 되죠. 예, 아주 궁금하고요. 아, 그리고 드라마 중에서도 특히 그 베스트 드라마 가장 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무엇인지 또 그것도 투표를 통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것도 역시 예,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현 씨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저와 함께 MC를 보는데 워낙에 또 MC를 혼자서도 잘 보는 분이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묻어가게 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아, 과찬이시고요. 저는 오히려 김영만 선배님과 함께 MC를 보게 돼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제가 더 묻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가장 기대되는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배우가 있다면 누구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다들 좋아하셨던 저는 메디테리우스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예, 그 손지섭 씨가 온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분과의 또 잠시 후에 또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를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하는 1대1 인터뷰도 제가 하기로 해가지고 회장님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주변에 다른 분들 몇 분들께서 김용만 씨가 오늘 뭐 장시간에 그 진행이 위해서 지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체력적으로 좀 걱정되지 않나. 아, 저는 뭐 요즘도 저 조기축구를 통해서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서 4시간 정도는 거뜬하고 어제도 사실은 방송 연예 대상 제가 이제 밑에서 쭉 지켜보면서 리허설 겸해서 왔었거든요. 이 저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예요. 예. 또 옆에 또 비타민인 서현 씨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제와는 달리 전혀 지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예. 준비한 뭐 이런 거를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도전 갑니다. MC 도전입니다. 장기 레이스 축구로 달려든 하체를 한번 저희에게 테스트 받아봅니다. MC로서의 예, 다른 분들의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연 체력적으로 가능할지를 원조 국민 MC의 멋진 모습으로 세 개 이상 하나 둘 아! 네! 오, 대단히 어색해요. 대박입니다. 역시 김용만 씨 서현 씨 도전? 농담이고요. 대단합니다. 예. 현장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저분의 손발력과 센스를 확인하시는 예. 대한민국 최고의 MC 김용만 씨와 서현 씨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포즈.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도 한번 가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고, 역시 네. 처음보다 많은 예. 오래 시간 터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MC. 두 분의